안녕하세요. 저는 에미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이윤음 엘리사벳입니다. 에미는 메리지 인카운터의 약자로 1958년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 신부님께서 처음 제안하신 운동입니다. 에미에서는 부부가 대화를 통해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가득한 성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에미 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이 은총의 기적을 보다 많은 부부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안드레아를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아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종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결혼 직전에 반드시 세례를 받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결의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의 결혼식이 11월이었고 세례는 12월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갭이 생겨서 이걸 어쩌나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신부님, 저는 저의 신랑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을 만나셔서 보충결의도 해주셨고 정말 감사했지요. 그러면서 결혼식 전날 김영환 신부님을 찾아가면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결혼식 전날 신부니까 너무 바빠서 함께 가지를 못하고 안드레아 혼자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부님 방에 부재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듯 정말 황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합니다. 그렇게 화난 그 저의 느낌을 말하고 났지만 집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편 139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께서는 제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 기절이 떠오르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교리신부님께 전화를 드렸어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그래도 다행히 꾸짖음 안 하시고 그러면 결혼식 날 아침에 또 다른 신부님을 신부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서 영세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신부화장을 포기하고 안드레아 영세식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는 영세를 무사히 받고 안드레아라는 본명의 신랑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부화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머리가 뻗쳐서 결혼사진이 좀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혼인 서약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제가 그 당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봉사자 가족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바자회 때면은 뭐 부부는 물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까지 나와서 바자회에서 열심히 뭐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제가 담고 싶은 그런 가족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봉사자로부터 에미의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본당에서 에미 소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저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회가, 행운의 기회가 오는구나. 저는 마음이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한테 우리 빨리 가서 에미 신청하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완강하게 의외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 이불을 뭐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벽을 보고 누워서 뭐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달래도 보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실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의 남편의 마음을 저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방에 가서 가만히 이제 불쌍한 듯이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조용하니까 이불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보더니 제가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불을 탁 박차더니 에이 가자 이러면서 일어나서 에미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에미 시작할 당시 저희는 결혼 9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표현을 잘하는 편이었고 안드레아는 조용한 성품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가 어떤 말이라도 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심지어는 옆집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의 내면을 알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미 들어가서 안드레아와 처음으로 그렇게 긴 이야기, 깊은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를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드레아가 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만 표현은 안 하지만 안드레아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에 대한 깊은 신뢰감도 생겼고 제가 답답해하던 부분도 봄눈 녹듯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만약 에미를 가지 않았더라면 저희 부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미는 정말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때 보통 10부부에서 20부부 정도 에미 주말을 받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수십 년 산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가 그런 의문을 품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표정하고
에미지마를 나갈 때 표정은 너무도 달라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네, 에미 발표부들이 부부들이 자기들의 삶을 아주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부들 역시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아, 저 부부들은 이렇게 나보다 어려운 일도 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걸 갖고 싸울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발표를 듣는 중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저 부부들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살아내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는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처럼 정말 사랑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몰라서 더 어렵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에미에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미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와서 다시 생활에서 접목시켜서 아 이럴 때 참 옛날 같으면 화냈었는데 아 좀 내가 참아보자 그런 결심도 하고 한번 참아보니까 미안해하면서 또 배우자도 더 잘 해주고 그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쌓이고 결혼 생활을 하나의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미 주말에서 어떤 꽃봉오리를 만들었다면 우리 생활에서 그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미는 부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아름다운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냥 세포로 느끼면서 사랑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부상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가정을 꾸리면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에미는 어쩌면 대대손손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느님은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 같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가 몹시 많이 아파서 정말 제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처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절박하게 찾았고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셨던 하느님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참 죄송하죠. 감사한 일들이 많고 제가 건강하고 그럴 때 깊이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잊어버리고 질병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얽혀지는 일들 때문에 애로워질 때 그럴 때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방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앉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간다기보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면 특별히 뭐 큰 기도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제 마음을 의미하시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 전달만 받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모든 용서가 되기도 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나의 하느님은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십니다. 저에게 안드레아를 짝으로 맺어주셔서 감사하죠. 좋은 사람이 제 짝이니까요. 하느님께서는 저와 안드레아를 이렇게 맺어주시면서 정말 잘 살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하느님께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화가 나는 일이 중요한지 안드레아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죠. 그래서 금방 화해할 수 있고 금방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년이 되어서 에미 봉사를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 일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부들이 에미는 한번 체험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부분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분들, 가족, 또 친지. 왜냐하면 에미는 부부의 사랑이 가득 차서 철철 넘쳐서 이렇게 밖으로 흘려질 때 그 사랑이 넘쳐서 결국은 자녀에게도 가고 부모에게도 가고 이웃에게도 가고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에미를 많이 보내고 싶어서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